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플래시 게임 중에서 굉장히 개띵작으로 불리는 그 게임, 백층 탈출. 기억하시나요? 요게 보니까 2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은 백층 탈출 2 리메이크 가봅시다. 갑자기 전화가 왔고요. 아이, 뭐야, 짱나게. 에! 김수현 전화 받았습니다. 혹시 이순자 씨 딸 되십니까? 이순자? 우리 엄마 이름인데. 전화 끊을게요. 수고하세요. 잠깐만요. 이순자 씨가 지금 위독해요. 어? 누구세요? 이순자 씨 남편입니다. 남편? 언제 재혼했나? 이순자 씨 지금 가남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예? 주소 찍어볼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삐삐삐. 투면은 설마 그 원하고 이어지는 스토리인가봐요? 가야하나? 그래도 마지막인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뭐. 백층 탈출 2 리메이크 지난 이야기. 아, 맞네요. 그 원하고 완전히 이어서 예, 진행되는 스토리고요. 그 원 주인공이 말이죠, 엄마에게 갇혔었습니다. 예, 백층 건물에. 그 이후 이야기까지 예 알려주네요. 원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좀 약간 거의 뭐 없다시피 했거든요. 나름 스토리를 좀 세세하게 부여하신 것 같아요. 2에서는 자, 100층 빌딩이네요. 오, 1층부터 아주 호화스럽습니다. 호텔인가 보네요. 로비를 한번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아, 혹시 회장님 따님이 아니신가요? 제가 뭘 좀 대접해도 될까요? 와, 호텔 왔으니까 대접을 좀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것도 있어서요. 이쪽 오시겠어요? 커피 시키기 전에 드세요.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설마 독타진 않았겠지? 뭐 제가 여기 한가롭게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냥 빨리 얼굴만 보고 갈 거예요 저. 왜 안 마치세요? 빨리 드세요. 대놓고 그러면 좀 그런데? 당신 뭐 탔지? 에이, 무슨 소리세요? 독 탔지? 독이요? 당신 먼저 드셔보세요. 제가 멀쩡하면 당신은 드셔야 할 거예요. 어? 잠깐만, 참 바꿔치기 했어야 되는데? 아! 아니 뭐야 이거, 피지컬 게임이! 자, 드셔보세요. 자,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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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오케이, 잘 가고. 장르를 바꿔치는데 성공했다. 음? 바나나 우유가 썩기 시작하는... 뭐야? 아, 바나나 우유. 바다의 우유가 썩기 시작하는 달에 동화줄을 당기면 길이 열리리라. 바다의 우유면 칼슘이 많은 뭐 해조류 이런 거 아닙니까? 봅시다. 아! 5번. 나! 진짜! 나 보내줘, 제발! Nope. 무한 도루마무 각 잡혔어. 아이, 뭐야. 동화줄 땡기는 거니까 이게 뭔가 버튼이 눌려야 되는데. 아, 이게 이거 말고 뭐가 다른 게 있나? 어, 뭐야 뭐야 뭐야. 12층 한식 식당에 도착했어요. 카드를 대서 작동하는 방식. 오케이, 주변을 좀 뒤져볼까요? 어? 여기 뭐 동물의 숲인가? 여기부터는 쭉 식당이에요. 제 솜씨를 보여드릴까요? 이라샤이 마세이! 이 시국에 이라샤이 마세이! 뭐니? 원하는 재료를 가져와라. 당근보다는 전 애호박이요. 아, 생강. 생강을 얻었다. 당근. 아, 생강. 맛있는 생강. 이 생강 갖고 요리가 가능합니까 이거? 생강만 갖고? Nope. 생강 볶음. 그니까 그래도 가져오신 김에 한번 만들어볼까요? 쏙. 요리의 재료는 저였던 건가요? 완벽한 무빙 보여줄게. 아! 쳐내기가 오른쪽에 있었어. 아, 휴지의 피지컬은 언제나 막 믿고 보는 휴지컬이에요. 그냥 눈이 바로 썩습니다 얘. 아우! 느려 임마. 엘리베이터 통행증을 얻었다. 오, 이거 뭐 SCP 느낌 나는데 약간? 띵동! 열어두세요. 올라갑니다. 빠라바라바. 오, 음식이 차려져 있네. 예, 이거 이번에 최종 보스 빌런은 엄마의 남편이라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진짜 남편인지 아직 뭐 밝혀진 건 없는 거기 때문에
조심히 살펴봅시다. 탄단에서 열릴 것 같지 않다. What? 야 뭐야 뭐? 어? 돼지고기, 마늘, 양파, 고춧가루, 고추장, 꿀. 고추, 고춧가루, 간장, 양파, 통깨, 고추장, 대파, 생강청, 식용유, 마늘, 돼지고기. 뭐야 이거 땜인가구요? 어떻게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 다 느끼지? 식용유, 참기름, 대파, 돼지고기, 간장, 고추, 고춧가루, 생강청, 마늘, 통깨, 양파, 고추장. 이 래퍼가 된 듯한 느낌스. 23층 총괄 사무실이네요. 누구 비서인가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지 말이죠. 얼마 전 회장님은 전체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은 김수현을 죽이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저처럼 도주자격인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니 조심. 입이 싸면 대가를 치러야겠지. 슈. 뭐? 따! 진짜. 무빙. 무빙? 노. 회피하고 탁 잡고 깨고 뚝배기. 어택만. 어림도 없다. 두고 보자. 근데 갑자기 왜 내 목숨을? 아 혹시 내가 죽어야 이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어서 그런 거죠? 아하 이거 남편이 아니라 순 날강도 놈이구만. 지나가고 싶다면 똑똑하게 행동하셔야 할 겁니다. 예. 다음 중 다른 종류의 하나는 큐컴버, 오이, 버네나. 과일과 야채인데 오이는 야채죠? 예, 채소는 거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맞춤법은 안 돼! 오이 없다! 김치찌개! 오케이. 다음 중 적절한 산소쌤은 뭐야? 설마 시간 제한이야 저거? 불을 켜다 오! 31층 미술전 시간. 여기는 좀 약간 평화로운 느낌이 살짝 드네요. 오마이갓. 아 이걸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었구만. 방심하고 있는 사이 어느 곳을 걸을까요? 알아봐줘보세요. 딩동댕 초첩박사님 알아봐줘보세요. 딩동댕동. 어케 맞췄어. 자 의지의 빨강, 금검의 노랑, 순수의 하양. 셋이 힘을 모아야 한다. 3위일체 각이군요. 의지의 빨강. 뭐야 이번에 말로 끝장을 보자. 뚜뚜뚜뚜 아니 뚜뚜뚜뚜뚜 막아. 뚝배기 공격 피해 주고 먹 잡고 첨첨. 오 수시간에 뭐 이상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55층 카지노 클럽.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히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해주지. 빡빡이 내 돈은 노랑이 돈의 절반도 안 돼. 난 빡빡이 돈의 두 배를 들고 있어. 핑키. 61층 음료 보관 및 유통부. 과학상식 물 1리터는요 1000ml고요 1kg이에요 자본주의의 무게를 잴 것? 자본주의가 첨가가 된다고요? 포도주스 1.8리터 5만원, 달콤주스 1.2리터. 필요 무게 14,500. 자본주의의 무게를 재라고 했거든요. 자본주의의 무게. 자본주의 무게를 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값으로 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충 계산을 해보면 14,5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 보리주스는 이거예요. 하나 둘 그리고 콜라 세 잔 올라갑시다. 특별히 음료 관리부. 이게 그냥 음료가 아닌 것 같은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째? 자 겉은 투명하나 강한 것이 있다. 향긋한 내용을 품고 있지만 그 실체는 없다. 맛은 사실인 듯하나 사실 거짓이다. 그니까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 음료? 0칼로리 사이다? 야 이거 좀 찍었는데 약간. 문 열어줘. 요 오늘 이게 찍신이 좀 강림했나 본데요. 잘 찍게. 오 토끼가 뭐야 이거? 토끼가 앞길을 막고 있다. 친해지기 위해 직진. 어그로를 끈다. 총을 빼앗는다. 일단은 우리 평화롭게. 아이고 귀여워 토끼니 안녕. 어그로를 끈다. 짜짜짜. 어그로 끈 상태에서 어우 예,
즐거 일로 와. 77층. 아, 100층이 머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길이 끊겨 있다. 어떡하지? 점핑. 창문. 뭐야? 와, 이거 이 정도면은 어벤져스에 들어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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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잘 올라간다. 어우. 어우. 아니 왜? 아, 잘 안 눌려 이게. 엇. 나이스. 도착. 아, 최종 목적지 100층에 도착했어요. 과연 그 남편이란 놈의 정체 뭘까요? 끼익. 오오. 뭐야? 어? 왜 저렇게 된 거지? 내가 알려주지. 짜잔짠. 내가 바로 네 새아빠. 아, 너네 엄마를 저렇게 만든 것도 다 내가 한 짓이야. 아니 뭐 왜 빨리 내가 상속받기 위해서지. 역시 빚 때문이었구만. 근데 너가 살아있다면 너의 재산이 내 거겠지? 여기서 사고사 처리해야겠어. 우! 피해주고. 어우! 느려 임마! 어딜! 어림도 없다. 또잇. 오케이! 피해주고. 헤토파스칼 킬. 막아! 으, 점프! 오오오오오오오! 이익! 자! 파이널 의태. 마무리 각인가요? 소연아 왔니? 아, 내가 미안하다. 나는 고아로 태어나서 한 보육원에서 태어났어. 불행해도 시설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죽은 친아빠가 유일한 버팀목이었어. 아,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여러 번 망할 뻔했지만 너네 아빠와 의지하면서 버티고 버텼지. 신이 우리 집을 버리진 않았던지 사업은 정말 성공했지만 너라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만 최선을 다했지만 그건 아니었어. 미안하다. 널 볼 염치가 없다. 아이, 그래도 낳아주신 분인데. 아휴, 자식 된돌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아, 엄마! 안녕히 계세요? 뭐야? 이거 끝이야? 아이! 뭐야! 야, 이거 그러면 나 완전 나쁜 놈 되잖아! 아, 그냥 장난으로 눌러본 건데. 아!